여러분, 이 모자가 뭔지 아세요? 스테이 골드. 어팝이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다니는 모자예요. 스테이 골드. 원래 이거 흰 색깔인데 떼타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변했습니다. 어팝의 사람 노란색. 아 진짜 허팝 인생 자체가 허팝 유튜브 채널이고 허팝이고 여러분들이고 영상 컨텐츠고 그게 나 인생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한번 떠나봅시다. 진짜 내가 살다 드디어 두바이를 가는군요. 두바이. 그것도 비행기 제일 비싼 거 A380 버스트라고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샤워할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바로 아파트먼트 좌석.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는 바로 그거 레지던트 좌석을 허팝이 타러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좌석 있는 줄도 몰랐는데 비행기 한번 제일 좋은 거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정말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게 바로 레지던트 좌석. 그거 한번 타러 가봅시다. 그럼 가봅시다. 캐리어 잘 부탁한다. 가보자. 허팝 연구소 잘 있어. 아 여기 지금 차가 와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와, 야, 좋다. 야, 여러분들,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아빠 외에 기사님 잘 타고 갑니다. 좀 신났어. 비행기 탈 때 그게 신났어. 야,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아저씨 엄청 도우셨어요. 우와, 짐을 다 옮겨준다. 야, 네네. 11시 55분 탑승 시작, 12시 네네. 25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다리지도 않고. 야. 지금 우리 카메라맨이 여권을 해저에 놓고 보내버렸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고 근처에 카페를 알아보러 왔어요. 카페도 다 공짜로 처리해줄 것 같은데. 에티하드 호텔원. 라운지는 아시아나고요. 끝이네. 야, 일로 들어간다, 일로. 아, 줄을 안 서. 야, 나왔다. 야. 저분 노시는 건가? 안 오시는 건가? 길 안내를 해주십니다. 키가 엄청 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시아나 라운지 처음 왔다. 아, 뭐 먹을까? 야. 이야. 이야. 샌드위치도 있고. 이게 바로 라운지라는 곳이군요. 와우. 라운지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네. 여기 샤워장도 있대요. 그래서 샤워도 할 수 있는데, 허팝은 비행기에서 샤워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I'm Barbara. I will be your passenger today. Okay. Can you greet? Thank you.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 허팝이 앞으로 간다. 아, 오케이. 여기가 바로 TV 보는 곳이에요. 아파트로 치면 거실. 저기가 잠자는 곳인데 나중에 가볼게요. The welcome note signed by the captain that I'll be in late in the hot tub. Pending. 아,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Do you need a little coffee? 아, 예. 여기 아라비안 커피. 진짜 신기하다. If I can eat another such a space, let me know. Anytime, oh. exactly. Yeah. Yes, exactly. Wow. 지금 식사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리고 이거는 맛있는 것 같다. 여기 보이세요? 1A. 지금 이 비행기에서 제일 좋은 좌석 1등 오버 1등이라는 겁니다. Wow.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완전 맛있어. 대박. 이게 배추처럼 생긴 건데 이게 아랍 친구들이 많이 먹는 간식이래요. 달달하다. 맛있어. 완전 벨트.
금색이야. 여기 뭐가 있어? 와우.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와, 내 이름이야. Thank you for choosing Justin. The Renaissance Bank. Thank you. 캡틴. 자, 시작은 이렇게. 건가류. 뭐지? 완두고 깜짝이야. 여기는 헤드셋인데 제 나이 정도야. 여기 엄청 커요. 그럼 지금부터 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여기는 좀 좋다. 서랍장. 잘 보세요. 잘 올려놓는 건가? 이야, 최첨단이요, 최첨단. 오, 와, 여기가 방금 잠을 잘 본다. 침대, 침대. 옷도 있어. 와, 이걸 입고 자, 이거네. 편하게 옷을 다 주네. 바지, 긴팔, 티셔츠, 양말 이런 것도 다 있고. 와, 여기도 조종하는 거 다 있고. 아, 와, 이게 비행기라고? 와, 집보다 좋은데? 오면 라바터리. 없는 게 없어. 이야. 나중에 샤워할 거야. 저기 올라올 거야. 브뤼셀에서 안지. 이야, 비행기에서 과일부터 주는 거야. 먹어봅시다. 수박, 딸기. 와. 스테이크 미디움, 콩이랑 에그 한번 먹어봅시다. 샤워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샤워하는 곳인데. 여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와, 여기 비행기야 지금. 비행기인데 샤워를 해. 샴푸, 비누 다 있고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하면은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샤워기가 천장에 붙어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서 귀찮은 걸 보면은 바디로션, 뭔지 모르겠어요. 핸드크림, 핸드클리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헌밥은 여기 가서 샤워해보겠습니다. 너무 떨린다. 어부자. 와, 지금 비행기 속이라는 게 안 믿겨. 자, 일단 나시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 또 나온다. 또 올라온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나시물 나와요. 오, 대박. 완전 따뜻해. 너무 뜨거운데? 오, 이제 좀 미지근하다. 이야, 지금 비행기에서 샤워를 합니다. 오, 대박. 자, 그럼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다. 아, 물 진짜 뜨거워요. 말도 안 돼, 너무 뜨거워. 물이. 아, 시간이 3분의 2 정도 남았습니다. 헤어 컨디셔너. 야, 진짜 너무 좋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바디워시.
호박 다 씻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입니다. 날아갑니다. 비행기 속에서 샤워를. 거의 다 잡았고, 제주도 있고, 몸도 씻었고. 무한패스입니다. 자, 시간 맞춰서 딱 잘했어요. 어, 추워. 와, 추워. 샤워장 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샤워 타올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와, 천국이다, 천국이야. 호텔 가운데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대박이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좋네요. 여기서 샤워를 끝마쳤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속에서 샤워라는 것도 엄청 뜨거운 물이에요.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이제 허팝이 잠을 잘 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이 있는데 이게 문이에요. 지금 칸막인데 거를 열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리해 놓으셨어요. 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시다. 와, 너무 좋아. 비행기야, 호텔이야.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가 넓은 극장 숙소다. Sweet dream. 허팝이 샤워하고 나온 곳을 또 청소한다고 들어갔어. 정말 깔끔합니다. 와, 여기 너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야, 여기가 1A예요. 그래서 비행기 중에서 제일 앞에 중에 앞에 중에 제일 앞이고. 그리고 여기 개인 샤워장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고, 개인 욕장도 있고, 개인 거실도 있고, 개인 침실도 있습니다. 야, 여기가 지금 허팝이 이제 잠자는 공간이에요. 다리를 쭉 뻗고 자도 저기가 한참 남아요. 머리 위에도 공간이 남아있고 이렇게. 그리고 저기 보면 거울이 있어가지고 칸막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저기 거울 문이 닥쳐가지고 거실과 침실이 분리됩니다. 아, 지금 너무 좋아. 와, 어떻게 누워서 비행기에서 갈 수가 있지? 아, 진짜 잠이 절로 옵니다. 보통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의자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몸도 뻐근한데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착륙했을 때 뭔가 개운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지금 우리 집 침대보다 더 편해. 와, 대기도 엄청 많아. 대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비행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여기에 벨트가 있어요. 너무 멀죠 이거? 이렇게 해서 쫙 하는 거. 벨트 하고 자야지 안전하게. 야. 그럼 여러분들, 허팝은 이만 굿나잇 하겠습니다. 이게 하늘 위에서 누워서 잔다니 말도 안 돼. 나중에 비행기 착륙하기 전에 허팝을 깨워준대요. 그래서 허팝이 과일을 주문해놨어요. 과일을 먹고 착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럼 이만 안녕. 굿나잇. 근데 막상 잠을 자려니까 아깝다. 잘 잤다. 아, 너무 좋다. 왜 이쁘죠? 엄청 이쁘죠? 아, 잘 잤다. 머리 보세요. 와, 얼마나 잘 잤으면. 이야, 천국이다, 천국이야. 너무 잘 자서 TV도 안 봤어. 안녕, 허팝 잘 잤니? 오늘 허팝만 관리해주시는 1등 스튜디오 분이 막 오셔가지고. 아침에 허팝이 과일이랑 커피 먹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제 준비한다고 말해주고 갔어. 이야, 이게 좋은 게.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 개인 샤워장 있으니까 줄을 안 서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어. 좋다. 비행기에서 하는 나만의 개인 화장실 양치질. 보통 비행기에서 잠을 자면은 머리가 100% 편안하지 않는데 지금은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너무 꿀잠 잤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하루를 아주 활기차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도 깨끗하게.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침대도 다 정리해놨어요. 와, 그럼 밥 먹으러 가봅시다. 이야, 허팝의 아침.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침엔 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부다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o there's not a big difference. You are going to first? Very kind. Thank you. 다 봅시다. 야, 내가 1등이야. What's your flight? Also, it looks like I'm living in hotel. Yeah. Car's ready. Mm-hmm. We'll take the baggage. Okay. 다 찾아주네. 아, 그. My baggage. Yeah. Wow, hot. Hot, hot. Oh. Oh, 너무 더워. 와, 너무 더워 이게. Oh, really hot and really humid. Thank you. Okay, thank you. Enjoy. Okay. Happy. 우와, 좋다. 야, 여러분들 드디어 갑니다. 오, 이번엔 진짜 고수루. 자, 그러면 이제 호텔을 가볼게요. 여기 호텔이 아부다비에서 제일 좋은 7성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원래 왕궁으로 짓던 호텔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호텔로 바뀐 거래요. 정말 웅장하고 정말 예쁘고 정말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갑시다. 여기는 호텔인데 아무나 출입을 못해요. 그래서 입구에서 아예 막아버려요. 아, 보이시죠? 호텔이 궁전이요. 완전 엄청 커요. 다 호텔이에요. 아, 말이 안 나와. 와, 이런데 내가 와도 돼? 이야. Good morning. 너무 습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와, 너무 습해요 지금. Hi, good morning. And my passport. 와. 야, 너무 커서 잃어버리겠다, 길을. 좀 미로요, 미로. 와.